우리 김준 박사님과 함께 네. 이제 미국 민주당 경선 현재 일단 저 아이오와 끝났고 그다음에 이번에 뉴햄프셔. 네. 여기서 예상하신 대로 샌더스 이길 거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샌더스가 이겼는데 뭐 이렇게 크게 이긴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네. 부티지지가 네. 꽤 잘한 것 같은데. 지금 뭐 데이버는 똑같이 됐죠. 됐죠. 표 아. 실제로 이제 올라왔지만. 표는 네. 이제 똑같은 거죠. 네. 아이오와에서 부채지가 뭐 어쨌든 거기도 아주 박빙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겼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 네. 이게 이제 이어간 거죠. 뉴햄프셔까지. 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이가는 이번 뉴햄프셔는 샌더스는 가져갈 걸 가져간 거고 그리고 부채지지는 상당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성적이고 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클로브샤. 에이미 클로브샤라고 미네소타 상원 의원인데 3위를 했어요. 아, 근데 거기도 예상하지 지금 못했던 거 아니에요? 누구지? 살짝 하시는 네. 분들이 계시고 우리가 여성 언급 별로 안 했던 거 같은데. 엘리자베스 워런하고 또 누구죠? 저쪽 카멜라 해리스. 아, 카멜라 해리스. 그 두 사람밖에는 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카멜라 해리스는 이미 뭐 진작에 그만뒀고 네. 엘리자베스 워런이 있는데 엘리자베스 워런이 바이든만큼 좀 위험해 보인다. 그러니까는 어떤 이제 진보 좌파로서의 각을 샌더스한테 이미 뺏겼고, 그러니까는 이 둘 중에서 누굴 골라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면 추가 이제는 샌더스 쪽으로 옮겨간 거죠 네네네. 많이. 예.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뭐랄까 이미지 각 이런 거는 이제 클로브시아가 지금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엘리자베스 워런도 상당히 좀 안 좋은 결과였고, 뭐 바이든은 말할 것도 없고. 바이든은. 완전히. 근데 뉴햄프셔에서 바이든이 잘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한 2, 3위만 해줬어도 그래도 사우스 캐롤라이나까지 좀 이어갈 그런 뭐 반등 요소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좀 힘들죠. 아, 그리고 그렇습니까?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도 상황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바이든이 5위 한 거예요? 이번에 5위를 한 거죠. 5위. 그리고 데이원은 워런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한 명도 못 가져갔고요. 아, 투표 결과는 5위지만 네네. 사실 뭐 순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저 자기 그 투표 자기 뭐 대의원이라고 하나요? 선거인단이라 해요. 네, 대의원. 대의원. 이게 사실은 그 누계를 해가지고 네. 이거 1등한 사람이 후보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뭐 그래봤자 얼마 안 돼요. 뉴햄프셔, 네, 뉴햄프셔 대의원 총 대의원 수가 24명이에요. 캘리포니아 400명이 넘는데. 아, 그럼 그 대의원들 쭉 모아갖고. 네. 쭉 모아서 나중에 한 번에 경선하는 거예요? 컨벤션에서 가죠. 그러니까는 이제 대충 이렇게 대의원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하겠다라는 사람들을 뽑아갖고 네. 이제 그 사람들을 컨벤션에 보내는 거거든요. 나는 이제 뭐 내가 워렌을 지지하는 대의원이랑 워렌에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내면은 대충 그 사람들이 가갖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갖고 아 나는 그냥 뭐 부트지지 할래요 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결국에는 컨벤션에서 그걸 다 뭐 결정을 보는 거긴 하지만은 네. 그 전에 결정은 되죠. 근데 우리는 근데 우리 정치 시스템은 전당대회 마지막으로 해서 뭐 한다 하는 수도 있고 이제 지역별로 해가지고 뭐 부산 이렇게 쭉 전국 순회하면서 해서 그 표가 그대로 계산을 하는 건데 네. 여기는 이제 마지막에 컨벤션 가가지고 다시 계산을 하긴 하죠. 약간 그래서 우리 요식행이에요. 물 밑에서 합종률에 어차피 1등 2등 안 되니까 우리끼리 이제 해가지고 야 쟤보단 우리 친하지 않니 이렇게 해서 역전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예전 우리 신민당이나 뭐 이런데 그 정신 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거기 그냥 거의 일관성이 거의 왜냐하면 그 리스트를 대의원 리스트를 그 사람들이 작성을 했고 이쪽 캠프에서 작성을 해갖고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가서 배신 안 할 사람들을 넣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이 대의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해가서 각 뭐 캠프에서 그냥 약간은 요식행위 같은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뭐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꾸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지금 네. 사실 문제는 뭐냐면은 요번에 이제 아까 진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이제 민주당의 그 내셔널 컨벤션에서 따지는 그 룰이 좀 바뀌었어요. 그 예전에는 민주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슈퍼 델리겟이라고 있는데 공화당은 슈퍼 델리겟도 무조건 그 주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컨벤션에서 투표를 해야 돼요. 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퍼 델리겟들이 주로 뭐 거버너라든지 이런 약간 좀 하이 프로파일 좀 뭐 당에서 좀 당직자라든지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는 샌더스 지지에 나는 워렌 지지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미리 인돌스라고 그러죠. 지지 성명을 내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는 뭐 대중들한테 막 인기가 있는 건 아닌데
뭐 정치 세계에서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어드밴티지가 있다.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힐러리였다고 얘기들을 네. 했죠. 네. 그래서 룰을 바꿔갖고 이번에 컨벤션에서는 퍼스트 라운드에서 슈퍼델리게 빼고 그냥 이제 여기서 뽑혀진 경선에서 뽑혀진 대의원들만 가지고 먼저 계산을 해서 과반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첫 숫자가 3,979명이에요. 예, 그냥 델리겟이. 슈퍼 델리겟이 거기다가 771명을 더 더해야 되고. 근데 이걸 빼고 3,979명 중에 1,999명의 대의원을 먼저 확보를 해야지 퍼스트 라운드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확정되는 거죠? 네. 그러면 세컨 라운드까지 넘어가질 않는데 만약에 1,990명의 대의원을 확보를 못 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서 거기서 슈퍼 델리겟까지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지금 뭐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세컨 라운드까지 가지 않겠냐. 갈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쉽게 끝날 거지 않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에는 네. 어떤 뭐 목적이나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미국 대선 시스템은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렇게 지금 사실 기술적으로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처럼 뭐 그냥 딱 그냥 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 우리나라도 네. 우리나라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후보를 뽑을 때 네.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아 우리는 정치 지명도 높은 사람이 되지 이렇지만 그 안에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네? 대의원 뭐 그 또 뭐 당비 내는 사람 뭐 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대체로 뭐 무슨 대선 후보나 이렇게 뽑을 때 제일 뭐 핵심이 여론조사 몇 프로 할 거냐, 네, 그다음에 뭐 당원 비율 몇 프로 할 거냐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이건 이제 비율을 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일반 여론조사를 좀 더 많이 한다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시민들의 생각을 좀 더 우리가 많이 반영하겠다든지 아니면 당원들 진성 당원들의 목소리를 네. 좀 더 반영하겠다 이런 이제 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왜 저한테 반해세요? 화내는 건 아니고 뭘 복잡해. 아까 근데 이 사실 대의원 보내고 이러는 네. 거는 되게 오래된 전통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약간 커커스 스타일 비슷하게 자기들끼리 그냥 속닥속닥 해갖고서는 아, 우리 주는 누구 예, 이렇게 결정하는 뭐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결정을 했고 전체 컨벤션에서도 이제 당 안에서 좀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전혀 경쟁력이 없는 후보가 나오질 않나.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1968년도에 있었던 거고. 그게 뭐죠? 그게 이제 험프리가 나왔었는데 닉슨이 당선되던 해였죠. 예. 그때 원래 존슨 대통령이 한 번 더 하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하겠다 그랬다가 갑자기 중간에 안 한다 그런 거예요. 3월쯤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 케네디 죽어서 예. 이제 보궐로 된 거. 자기가 이제 물려받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한번 그리고서는 대통령 한 다음에 한 번 더 하냐 재선을 그랬는데 그러고서는 안 되니까 자기가 이제 하다가 이제 지쳐갖고 안 하겠다 하니까 중간에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경선하다가 그러면은 그때까지 자기는 이제 존슨을 지지한다라고 그때만 해도 막 이제 슈퍼 델리게처럼 그렇게 많이 인도스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모여져 있었는데 이거를 그대로 험프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네. 자기는 경선에 한 번도 안 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각권 닉슨한테 깨졌죠. 그래갖고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막 그리고 사실 이제 뭐 험프리라든지 존슨이라든지 이쪽하고 또 이제 뭐 베트남 전 반대하는 쪽, 네. 앤티워 이쪽하고 막 이제 붙어갖고서는 싸우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 사람들이 아 우리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 룰을 바꾸자. 뭐 이렇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저는 미국 선거에서 우리나라 선거하고 가장 다른 게 선거인단 제도가 있잖아요. 선거인단. Electoral College. 네, 그러니까 네. 선거인단을 뽑는 게 사실은 미국 대선이죠. 그리고 선거인단이 뽑히면 선거인단이 민주공화당에 그렇죠. 누가 더 많아지냐 이걸로 결정 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 이 선거인단 제도가 왜 필요한 건지 난 모르겠더라고. 이렇게 별로 땅이 넓어서 그런 건지 그냥 직접 투표해서 그냥 표 당첨하면 하면 되잖아. 네. 선거인단을 또 뽑아서 선거인단 수 계산해서 이쪽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은 누가 제일 싫어할 것 같으세요? 누가? 네, 어떤 주나 어떤 정치 뭐 아 소수 좀 작은 주 뭐 이런 데들이 싫어할래나? 그럼요. 아 싫어하죠. 아 근데 그렇다 하더래 여기 이제 저 이게 상원은 무조건 각 주에 두 명씩 두 명이 무조건 있잖아요. 네. 하원은 인구 비례가 좀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선거 인단으로 해서 아까 얘기한 뉴햄프셔가 아이오와 이렇게 인구 조그만 데들도 자기 발언권을 확보하는 아 연방제 하에서 네.
캘리포니아가 56명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조금만 좀 아이다호 뭐 이런데, 뭐 웨스트 버지니아 이런데 정말 조금 사는데 사람들 거기 일단은 상원을 두 명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네. 이거 선거인단 없애버리고 전부 다 그냥 파퓰러 보트로 다 하겠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뭐 정말 뭐 심지어 뭐 아이오나 이런 주, 인디아나 이런 주라도 뭐 후보들 거기 찾아가겠어요. 아니야, 캘리포니아 뉴욕에서 끝나버리겠네. 텍사스. 선거 유선 그치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이런 데서 그냥 끝나버리겠네. 그러니까 후보들도 그런데 두 번씩 가는 게 낫지 이런 사람 없는 데는 뭐 굳이 안 가도 되고 안 가겠지. 네. 그렇죠. 그래서 상원이라는 게 원래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선거인단이 기본적으로 하원 의원수 플러스 상원 의원 거기에다가 워싱턴 DC 세 갖고서 만들어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상원이 원래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넓은 뭐 뭐랄까 좀 그 그러니까 그 지역적인 주의 이익이 아니라 지역 네, 이익이 아니라 나라를 보고 뭐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도 물론 있지만 거기다가 이제 처음에 미국을 건국을 할 때 이제 굉장히 알력이 많았거든요.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뭐 우리는 이런 거 안 하겠다는 주들도 많고 작은 주들이 가졌던 공포감이 그런 거였죠. 큰 주가 우리를 먹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뭐 그 당시에는 매사추세츠, 펜실베니아 이런 데 굉장히 잘 살고 이런 데였으니까 그렇죠. 쟤네들 항구 가지고 있고 그러면 우리한테 뭐 세금 매겨갖고 여기 우리 지나갈 때마다 돈 내나 뭐 이러면 어떡하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니네도 공평하게 뭐 두 개씩 이러고서는 이제 갔던 거죠. 근데 그거를 그러면은 만약에 바꾸면은 이게 사실 헌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건데 뭐 작은 주들에서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일 수 있군요. 네. 네. 선거인단 제도라는 네. 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그러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민주당 대선 네. 이제 경선이 쭉 가고 있는데 대충 이제 그림이 그럼 어떻게 가는 겁니까? 일단 진보 쪽에 샌더스 워런하고 샌더스지만 워런은 거의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것 네, 같고 샌더스가 앞서 나가고 그다음에 중도라고 할 수 있죠. 부티지. 중도라고 할 수 있죠. 네. 중도에서는 부티지지랑 뭐 클로버샤가 뭐 바이든이 조금 힘들어 보이고 일단 그러니까는 이제 느껴지는 게 2016년도에 공화당 유권자들이 그 쟁쟁한 공화당 후보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제프시라든지 뭐. 제프시도 있었고 그리고 뭐 테드 크루즈가 뭐 쟁쟁한지 모르겠지만 테드 크루즈도 있었고 뭐 마크 루비오도 있었고 근데 이 사람들을 다 제치고 트럼프를 선택한 이유가 기성 정치인들 싫다. 기득권들 싫다. 우리는 개혁을 원한다라는 어떤 뭐 그런 거였거든요. 좀 변화를 가지고 와달라. 네. 그게 이번에 민주당 유권자들한테 조금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득권 정치인들에 대한 반감 같은 게 좀 보이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직은 이제부터 출격을 할 것 같아요. 블룸버그. 이제는 블룸버그 얘기를 할 때가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트지지하고 지금 뭐 바이든은 이제 조금 많이 이제 떨어져 나간 것 같고 클로버샤가 좀 올라오는데 지금 뉴햄프셔에서 올라온 거를 어느 정도 또 그 다 기세를 몰고 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좀 관건이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네바다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이제 슈퍼 투즈데이까지 둘 남았잖아요. 근데 이 두 주의 특징이 좀 다양해요. 인종 구성이. 네바다 같은 경우는 히스패닉이 좀 많고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당연히 흑인이 좀 많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네 명 그리고 플러스 바이든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중에서 이 유색 인종한테 강세를 보이는 후보가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그래도 바이든이 조금 샌더스는 유색 인종한테 별로 인기가 없죠. 그나마 샌더스가 인기 있어요. 네 명 중에서는. 그나마. 부티지지보다는? 네. 근데 나머지는 접점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를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네바다 과연 어떻게 될까. 근데 이제 샌더스가 제가 오기 전에 이제 뉴스 이렇게 검색을 조금 해봤더니, 그 네바다 주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또,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 카지노. 네. 근데 카지노 그 노동조합이 굉장히 세요. 네. 쿨리나리 워커스 유니온이라고 해서 근데 노동조합하면 또 이제 바이든하고 굉장히 또 연관이 많거든요. 근데 이 쿨리나리 그 유니온에서 샌더스하고 워렌의 그 건강보험안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어요. 그래요? 예. 네, 왜냐면 이 유니온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이 이제 무슨 건강보험 같은 게 굉장히 이제 뭐랄까 이 사람들 차원에서 뭐라고 해야 돼? 싸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건강보험을 이 카지노 워커들이 갖고 있는데, 샌더스나 워런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헬스케어 포 올이잖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전국민, 다 자기 기득권을 놔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예.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지금 그렇구나. 예, 어떻게 될지 정말 네바다 그리고 네바다는 지금 나온 여론조사도 만 1월 초에 나온 거라고 지금 현 상황을 가늠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어제 저희가 이제 뉴스에서 제가 뉴스함에서 말씀드렸는데 무슨 대학이죠? 그 매년 하잖아요. 그 대학에서 전국 단위의 민주당 후보 여론조사를 했는데 샌더스가 1등이다. 그것도 격차가 좀 크던데요. 네. 2등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뉴햄프셔까지 어쨌든 샌더스가 전체적인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제 정치신인 부티저지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싸우고 있는 형국인데 결국은 두 사람의 경쟁 혹은 플러스 알파? 저는 더 두고 봐야 된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이제 아이오와하고 뉴햄프셔에서 보여졌던 결과는 사실 이제 부티저지만 생각을 많이 하긴 하지만 네. 민주당이 그동안 너무 왼쪽으로 갔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두 극악을 나타내는 인물들이 뭐 아무래도 샌더스나 워런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중도파 살아있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클로보샤라든지 부티저지를 지지했던 사람도 이제 이번에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은 대체로 고학력 백인층 그리고 약간 연령층이 좀 높고 그리고 굉장히 모더레이트하거나 중도거나 아니면은 컨서버티브라고 스스로를 얘기하는 보수적이라고 네.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샌더스 같은 경우는 20대의 51%가 샌더스를 지지했어요. 그것도 참 그 희한해. 그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약간 젊은 후보한테 젊은 사람이 가는 그렇죠. 경우가 많잖아요. 대체로 다 그런 그렇죠. 건 아니지만 예. 응? 아주 그렇죠. 제일 개혁 진보적인 느낌을 많이 받는군요. 네. 젊은 매우 분들이. 진보적이다라고 스스로를 정의한 사람들이 한 48%가 샌더스를 지지하고 그래서 완전히 확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 좀 더 왼쪽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좀 이제 오른쪽에 위치한 사람들끼리 어떤 경쟁이 지금 붙어 있는데 새로 봐서는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사실 샌더스 같은 경우가 이제 특히 뉴햄프셔에서는 만약에 뭐 클로브셔하고 부트지지가 갈라지지 않았다면은 네.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부트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이오와 뉴햄프셔에서 지금 굉장히 선전을 했는데 거기가 90% 이상이 백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유리했네. 네, 유리했죠. 그래서 실제로 뭐 제2의 오바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정말로 제2의 오바마 소리가 나오려면은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이겨야 돼요. 그게 언제죠?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 다다음 주. 29일인가요? 29일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부티저지가 1등 혹은 2등을 한다면 그건 진짜 실체가 있는 바람이다. 그건 진짜로 실체가 있는 바람으로 보여지죠. 그거는 이제 사실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도 아이오와에서 1위를 했던 그게 네. 90% 백인인 곳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2002년도 대선에서 한국 대선에서 네네. 노무현 대통령이 경선에서 광주에서 1등을 하면서 그때부터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부채지가 정말로 이건 진짜구나 라고 생각이 들만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우스캐롤라인에서 이 사람 만약에 1등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아 이건 이 사람은 정말로 민주당 그 대세로 뭐 이끌고 갈 수 있겠다라는 이제 어떤 도장광?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블룸버그 얘기를 했는데 네. 블룸버그가 전체 전국 뭐 그러니까 그 지지율 여론조사에서는 여론조사. 부채저지를 넘어서요 사실 지금 근데 이게 진짜 이해하는 케이스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경선의 앞에 네 개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네. 근데 2008년도에 공화당의 줄리아니가 나왔을 때 네. 자기는 이렇게 짜잘한 데 안 간다 그리고 플로리다부터 시작을 한다 했다가 완전 대박 망했었어요. 이게 이제 시작하면은 뭐 온통 시선이 그쪽으로 돌리니까 아 맞아 줄리아니 맞아 뭐 9/11 때 굉장히 뭐 인기 많았던 시장 하고 생각을 했었지만 막상 경선 시작이 되니까 경선 뛰고 있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갔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실 블룸버그에서 그 네 개를 스킵한다 그랬을 때 아, 결단을 지금 내린 게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이 사람이 줄리아니 케이스를 안 봤을 리가 없는데 뭔가 그래도 블룸버그가 나오겠다라면은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경선을 뛰지 않는데 지금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아주 희한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의 이제 중도파 이 사람들 중에서 좀 어른 정치인을 원하는 사람들이 블룸버그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바이든에서 나와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제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중에 토마스 프리드만이라고 있잖아요. 네, 많이들 맞아. 아시죠. 예, 네. 그 올리브나무 렉서스. 그러니까, 예.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아주 전형적인 뭐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선동가고 예. 진짜 뭐 공화당에 가까운 사람이죠. 사실. 예. 민주당원들한테 제발 부탁하는데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좋은 후보를 골라달라. 그 후보 내가 안다.
그 블룸버그라는 블룸버그. 얘기예요. 거의 읍소하듯이. 샌더스 안티 한 거네. 예. 네. 근데 거의 읍소하듯이 진짜 이건 무슨 시리아 방송대국도 네. 아니고 막 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희한한 케이스예요. 블룸버그가 지금 계속 올라오는 그러니까 게.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장경제의 근간에서 트럼프의 어떤 다른 행태만 빼는. 그렇죠. 예. 그런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한 거네. 근데 제가 예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트럼프가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제일 무서워할 상대는 저는 블룸버그 같아요. 그래요? 네. 하긴 돈이 뭐 한 10배 있다니까 트럼프보다. 10배 아니에요. 몇십 배예요. 몇십 배예요? 네. 아, 하긴 트럼프가 얼마 있는지 아무도 몰라 지금. 네. 저 이거 택스 이걸 안 내갖고 그러니까, 몰라 지금. 그 나라도 되게 희한한 나라이죠. 네. 대통령이 지금 얼마 있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네. 같은 사업가라도 네. 스케일이 달라. 스케일도 다르고 그 레벨도 다르죠. 네네네. 사실은 부동산 개발업자와 이 블룸버그는 그리고 블룸버그가 나는 무조건 2조 원 쓴다 그랬잖아요. 이번 네. 캠페인에. 네. 너무 많기 때문에 한 2조 원 쓴다 하고 내가 만약에 안 돼갖고 뭐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그 남은 돈은 다 민주당 후보한테 다 주겠다. 화끈하네. 네. 2조. 2조 원. 몇십조 되거든요, 재산이. 네, 그러니까 네. 뭐 그깟 이죠. 맞아요. 60몇조로 뭐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 대부분 주식일 텐데 저 블룸버그 주가는 어떻게 됐나? 뭐. 어쨌든 그 민주당에 어쨌든 뭐 우리 또 경제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뭐 예를 들면 중국 관련된 어떤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아직 없죠. 아 그냥 온리 국내 네. 문제예요? 이게 이제 디베이스 19일 날 있거든요. 네. 민주당 후보 토론회가 있는데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제 아마도 중국 관련 이야기든지 뭐 이런 게 토론회 나오고 분야별로 이제 하니까. 네. 그리고 그날 사실상 블룸버그가 첫 출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19일 토론 한번 보시면은 아, 네. 19일? 19일 얼마 안 남았네.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선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블룸버그가 투디지 그러니까 두 자릿수로 이제 꾸준히 컨시스턴트하게 나오고 여론조사가 예 그리고 2월 달에 이제 토론회에 참석을 할 수 있게 된다면은 그때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래서 아마 이제 19일 날 그때 토론 보면은 이제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블룸버그 같은 경우 그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유색인종한테 별로 인기가 없어요. 특히 흑인. 시장할 때도 좀 그랬잖아요. 시장할 때 그 스탑 앤 프리스크 policy 그 때문에 예.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었고. 검문 검색하고. 뭐.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했었던 이야기가 지금 녹취가 돼갖고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뭐요? 블룸버그 했던 얘기를. 예,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스탑 앤 프리스크가 뭐 경찰이 이제 가면서 약간 이제 뭐 우범지대나 이런 데 좀 수상해 보이는 사람들. 불신 검문 같은. 불신 검문인 거예요. 예. 그 블룸버그 시장 재임한 게 몇 년도죠, 대충? 2010년도부터. 어떤 걸로 같은데 되게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2008년도까지 뉴욕에 있었잖아요. 네. 그때 제 기억에 뉴욕에 가장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건 경관에 대해서 경찰에 대해서 범죄자들이 총을 쏴서 네, 맞아요. 그래서 경찰차 뒤에 보면 제가 정확한 그건 뭐였는데 그 경찰에 총을 쏘면 용서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그 스티커 같은 걸 붙이고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강한 공권력이 필요한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무드가 잡혔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사실은 그게 그 전부터 좀 있었던 네. 정책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대체로 뭐 이렇게 막 그러니까 프리스크 하면은 이제 다 검문 그러니까 몸도 그렇죠. 수색하고 네. 이런 거잖아요. 네. 뭐 이 갖고 있는지 없는지. 근데 예전에는 잡아서 이제 뭐 불러 세워 갖고서는 뭐 질문하고 별 뭐 혐의 없다면 보내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든지 뭐 이러면은 네. 이제 맞아요. 좀 약간 강화를 해 갖고 했던 거였는데 그때 이제 뭐 했었던 얘기가 뭐 대체로 뭐 그런 걸로 잡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유색인종이고 뭐 이런 그렇지. 약간 인종차별적인 아. 발언을 좀 했어요. 그렇지. 아. 그래서 그게 기사화가 됐었는데 네. 이제 기사화가 돼서 우리가 글로 읽는 거랑 목소리를 듣는 건 굉장히 다르거든요. 아, 그렇지. 예. 그래서 그게 요번 지금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재밌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가지고 야, 뭐 이런 인종차별주의자가 있냐고 막 인터넷에서 올리는 거야. 아, 트럼프가 너나 잘하세요. 약간 뭐 이런 그 다음에 지웠다는 얘기 들었는데 제가 하여튼 그 부분이 아마 뭐 좀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과하고 다니는 중이에요. 블룸버그가 아 그래요. 잘못됐다고 미안하다고. 아 사과로 될 문제인가 모르겠네. 보통 사과하면 그걸로
더 물어뜯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죠. 근데 네. 이거는 사과를 안 할 수 없는 문제라서 더군다나 민주당 후보가 되려고 그러면은 네네. 네, 어쨌든 넘어가야 되는 문제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만 짧게 더 그 트럼프가 김정은 안 만난다고 했잖아요. 네. 안 만날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 진짜 이건 안 만나는 생각인 거죠? 만날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뭐 시간도 없을 거야. 네. 바빠. 그럴 시간 있으면은 뭐 펜실베니아나 한 번 더 가지. 아, 그렇습니까? 대선이 중요하지 뭐. 그런데 아. 지금 김정은을 트럼프가 안 만나는 것도 안 만나는 거지만 북한 측에서도 지금 뭐 이 상황에서 만날 이유가 사실 별로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면을 구겨요. 그럼 뭐 북미 관계 개선은 뭐 올해는 기대할 게 없겠네요. 지금 그 네. 대북 관계를 책임졌었던 사람들 팀이 거의 와해 분위기예요. 미국 내에서. 아, 미국에서 네네 지금 아. 비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무부 장관 부장관 부장관 네. 그러면은 뭐 물론 이제 또 뭐 특별 대표 자리를 겸직을 한다고 하지만 네. 수많은 일들 중에 자기가 해야 되는 일 또 하나의 일인 거죠 북한을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게 훨씬 더 많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뭐 워킹 그룹 한미 워킹 그룹 맡아서 하던 제가 이름은 까먹었고 이제 라스네임이 왕인데. 그 사람도 지금 유엔 쪽으로 보내지게 됐고 마크 램버트 같은 경우도 지금 또 유엔으로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또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공석이 된다고 빨리빨리 채우지 않거든요. 지금 뭐 선거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네네네. 그거 채우고 이러고 조금 기술적인 면으로 봐서도 이렇게 썩 전망이 좋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 김 박사님이 나중에는 뭐 계속해서 그 오래 넘기면 안 된다고 했잖아. 네네네. 그것 때문에 그 말 듣고 너무 해서 정리한 거 아니야. 저는 뭐 갔죠. 네, 저는 갔습니다. 네, 정리했어요. 아. 네. 대북 관련도 정리해버리더라고. 아. 네,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한번 좀 빨간색으로 돌려놓고 정리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아니요. 배당받고 그랬으니까 대충 거의 똔똔 친 것 같은데 뭐. 그런가요?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시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가 보일 거예요. 아, 시장? 예, 네, 금융시장. 아, 시장이 미국 대선을? 예. 네. 그 트럼프가 될 거라고 시장이 지금 반영하고 있다는 네. 얘기죠? 지금. 지금 샌더스하고 부티지가 올라가고 막 이런 걸 보고서는 트럼프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바이든이 지금 치고 올라왔으면은 좀 흔들릴 수도 있는데 네, 네. 샌더스가 치고 올라가니까 아, 트럼프 된다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런 것 같아요. 아, 본선 경쟁력에 있어서는 샌더스가 안 될 것이다? 확장력이 없잖아요. 지금 벌써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갈라지는데요. 두고 봐야죠. 그래도 네. 뭐 이거는 근데 또 올라가갖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제 묘미죠. 19일 날 토론회도 보고 네. 저기 올 하순에 있는 이번 달 하순에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네.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을 좀 보면 윤곽이 잡히고 결국은 이제 슈퍼 투스데이 때 블룸버그가 어느 정도 득표를 하는가 네. 이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또 해외 이슈 이 정도만 들어도 아마 저 친구들끼리 모여서 미국 대선 아유. 얘기하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치죠. 네. 요까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아, 이름만 외워도 다행이죠. 네. 뭐 하긴 부티지지 그걸 저 이게 영어로 봐도 발음이 잘 안 되더라. 네. 잘 못 읽어 못 읽게 돼. 미국 사람도 뭐 어렵다는데 그러니까. 뭐.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목요일 담당 목요일 함께해 주신 우리 김지윤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